자, 수능 후에 영국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 학기가 3월에 시작하는데 영국은 학기가 9월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은 올해 수능을 봤어요. 그러면 내년 9월에 파운데이션이라는 과정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9월에 대학교를 입학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좋은 것이 파운데이션을 하게 될 때 영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수능이 끝나고 12월에 이제 모든 교과 과정이 끝나니까 내년 1월부터 뭐 한 6월까지 어학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6월부터 저희랑 같이 하는 무슨 준비 과정을 하고 9월에 파운데이션 시작하는 것, 이게 이제 제일 추천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좀 빨리 가고 싶다, 나는 최대한 빨리 공백 기간 없이 가겠다라고 하면 1월에 시작하는 파운데이션도 있고 2월, 3월, 4월에 시작하는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내년 9월에 대학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9월에 파운데이션을 하는 것보다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처럼 재수를 선택한 사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 선택을 비난은 안 하거든요. 그 한국에서 재수를 하면서도 느낀 게 많았고 경험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다 생각하는데 살면서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를 제가 와서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처음 경험을 하는 건데 정말 이런 방법으로도 대학을 갈 수가 있고 입시 방법이 여러 개가 있구나, 이거를 느껴서 정말 괜찮은 선택이다, 저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딱 마침 수능을 봤잖아요, 한국에서. 맞아, 맞아. 제가 친구들한테 한 얘기가 솔직히 재수보다 재수하면서 돈 되게 많이 깨지는데 그냥 차라리 유학을 오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다. 왜냐면 시간 버리는 것도 없고 솔직히 재수도 뭐 그거는 개인에 따라 달린 거지만 솔직히 금전적으로 여유가 된다 하면은 유학이 정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택 중에는 가장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재수보다도. 그래서 정리하자면 내년 1월 시작은 조금 시간이 빡빡하니까 내년 2월 혹은 3월, 4월에 시작하는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9월에 대학을 입학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영국 대학 가는 방법이고, 그게 아니라 나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해서 탄탄하게 준비해서 상위권 대학 노려보겠다 라고 하시면 어학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내년 9월에 파운데이션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이거는 파운데이션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영국 대학을 가려면 A레벨을 할 수도 있고 파운데이션을 할 수도 있고 인터내셔널 E1이라고 하는 2학년 편입 과정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년 9월에 시작하는 인터내셔널 E1 2학년 편입 과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내후년 9월에 대학교 2학년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고민을 하고 유학 계획을 짜시면 되고 저희가 다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혹은 밑에 더보기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